황생보살, 유튜브 불가량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먼저 앞에 걸린 게시글을 보시겠습니다. 행복하다. 나는 정법불자이다. 예, 우리는 정법불자, 부처님의 바른법 제자가 된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절대 삿된 것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다른 유튜브 영상물을 보더라도 아, 이건 정법이 아니구나 하면 빨리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물듭니다. 차츰차츰 물들고 맙니다. 우리는 정법불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정법불교 안에서 행복하셔야 합니다. 예, 늘 구독해 주시고 늘 또 구독 포교해 주심으로 해서 우리 유튜브 불가대학이 잘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 저 또한 열심히 하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고 좋으면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또 댓글도 달아주시면 예, 우리 제작진들이 큰 힘을 내겠습니다. 예, 오늘은 두려움을 이기는 법, 두려움을 이기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삶이 참으로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다행히 부처님의 정법을 만나서 숨 쉴 틈이라도 있습니다. 유튜브 불가리아 엘리트 불자 여러분, 세상이 어려울수록 반짝반짝 빛나는 보배 같은 것이 불교 안에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들의 희망이 되고 의지처가 되는 보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배경이라는 아주 귀중한 경이 있어서 제가 차분하게 읽어드릴 테니 잘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끝부분에 다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보배경입니다. 기대가 되지요. 예, 조계종에서 나오는 불교 성전의 한 부분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여, 지상에 사는 것이건 공중에 사는 것이건 다들 기뻐하라. 그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내 말을 들으라.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그 어떤 부라 할지라도, 천상의 뛰어난 보배라 할지라도, 우리들의 완전한 스승 부처님에게 견줄 만한 것은 없다. 이 뛰어난 보배는 눈뜬 사람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마음의 통일을 얻은 스승 부처님은 번뇌와 욕망과 죽음이 없는 경지에 도달한다. 그 이치와 견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뛰어난 보배는 그 이치 속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가장 뛰어난 부처님이 찬탄에 마지 않는 맑고 고요한 마음의 안정을 사람들은 빈틈없는 마음의 안정이라고 한다. 이 마음의 안정과 견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뛰어난 보배는 그 이치 속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굳은 결심으로 부지런히 일하고 욕심을 버리면 죽음이 없는 곳에 들어가고 도달해야 할 경지에 이르며 평안의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 이 뛰어난 보배는 불교 승단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성문 밖에 선 기둥이 땅 속에 깊이 박혀 있으면 그것에게 불어오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성스러운 진리를 관찰하는 착한 사람은 이와 같다고 나는 말한다. 이 뛰어난 보배는 불교 성단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또 그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사소한 나쁜 짓을 했을지라도 그는 그것을 감출 수가 없다.
절대 평화의 세계를 본 사람은 감출 수가 없다. 이 뛰어난 보배는 불교 성단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초여름의 더위가 숲속의 나뭇가지에 꽃을 피우듯이 눈뜬 부처님은 평안에 이르는 방법을 가르치셨다. 이 뛰어난 보배는 눈뜬 사람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뛰어난 것을 알고 뛰어난 것을 주고 뛰어난 것을 가져오는 위 없는 부처님이 으뜸가는 진리를 설했다. 이 뛰어난 보배는 눈뜬 사람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여, 지상에 사는 것이건 공중에 사는 것이건 신과 인간이 다 같이 섬기는 완성된 눈뜬 스승 부처님에게 예배하자. 행복하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여, 지상에 사는 것이건 공중에 사는 것이건 신과 인간이 다 같이 섬기는 완성된 가르침 진리에 예배하자. 행복하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여, 지상에 사는 것이건 공중에 사는 것이건 신과 인간이 다 같이 섬기는 평화로운 불교 모임 승단에 예배하자. 행복하라. 예, 여기서 끝부분을 보십시오. 좀 따라해 보십시오. 눈뜬 스승 부처님에게 예배하자. 행복하라. 완성된 가르침 진리에 예배하자. 행복하라. 평화로운 불교 모임 승단에 예배하자. 행복하라. 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일 아함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만일 너희들에게 두려움이 생기거든 나 두 딸을 생각하라.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지리라. 만일 나를 생각할 수 없거든 그때에는 가르침 법을 생각하라.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만일 나를 생각할 수 없거나 법을 생각할 수도 없거든 그때에는 성중 바른 스님들을 생각하라.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예, 우리 불교에서는 늘 삼보를 말합니다. 천수경에도 발원이 기명내 삼보 끝부분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무상주시방불, 나무상주시방범, 나무상주시방성. 뭐 기억이 나죠?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우리들이 의식 때 불법성을 두고 삼기를 하는 것은 삼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불법성, 삼보를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큰 어려움이라도 타개해 낼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부처님을 생각하십시오. 관세음보살님 등 부처님 명호를 부지런히 외우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은 없어집니다. 둘째, 가르침을 생각하십시오. 금강경 등 경전을 부지런히 독송하십시오. 그리고 사경하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은 없어집니다. 셋째, 바른 스님을 생각하십시오. 청정한 수행처, 평온한 절을 떠올리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은 없어집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불법성 삼보에 귀의하면 진실로 돌아가 의지하면 반드시 마음의 평화를 얻고 소원 성취하며 모든 바라는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보라 했으니 삼보사찰을 한번 외워보고 마치겠습니다.
불보사찰, 통도사, 법보사찰, 해인사, 승보사찰, 송강사. 이 정도는 다 외우셔야 됩니다. 예,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불보사찰, 통도사, 법보사찰, 해인사, 승보사찰, 송강사. 예, 우리는 엘리트 불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늘 당당하게 살아야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